역사의 대국민 호소. 자유마을 천만 조직을 위해 첫째,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혁명의 집회를 주도했고 그 결과 2022년 정권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으며, 둘째,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도 끊임없이 3.1절, 8.15, 10월 3일 광화문 국민대회를 통하여 국민조직운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셋째,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안보조직, 이정민 전 차관과 김수열 대표를 중심으로 안보조직을 완성하였고, 시민단체, 해병대 등 일반 시민단체를 조직하였으며, 넷째, 건국 후 처음으로 12개 교단, 통합, 합동, 감리교, 보신, 성결교, 기성, 예성, 순복음, 침례교, 개혁측, 한기총, 한교연, 여성 목회교단 등 자교총 설립을 통한 조직 운동을 진행하여 1,700만 세례교인들을 하나로 뭉치는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 천만 조직을 위한 지역별 자유마을 대회를 진행하고 대구, 일산 킨텍스, 경주, 울산, 포항, 구미, 안동, 인천, 진주, 창원, 장충체육관, 광주, 전주, 춘천, 원주, 청주, 천안에서 진행하고 빨갱이들을 다 척결해버리고 wipe out all the communists. 자유통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유통일.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If God is on my side, 우리는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There's nothing impossible for us.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요. Can you make this possible as well? 대한민국은 아예 간첩들로 쫙 깔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경주여 일어나라! 여섯째, 천만 조직 완성을 위한 전국 지역 교회 연합인 전지연 대회를 계속 조직하고 있으며 전국의 253개 지역별 조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일곱째, 세계 교민청 조직을 완성하기 위하여 미국의 10개 도시를 순방하면서 50개 주 교민청 대사를 세웠으며 세계 230개 나라와 도시별로 교민청 설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광화문 대회를 통하여 정권교체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고, 문재인 도대체 너는 뭐하는 인간이야?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을 분석해보면 첫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장 경제를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7일 개딸들을 동원한 좌파 세력이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습격하려 할 때 전국의 광화문 애국 조직 10만 명을 동원하여 막아내었습니다. 최후 마지막 결정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모든 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문재인, 이재명이 이끄는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평화, 종전협정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경제성장 G2 국가로 갈 것인가 하는 모든 결판이 4월 10일에 날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는 4월 10일 전국민이 하나 되어 최소한 200석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10월 9일 전까지 현재 500만 조직을 1대1로 전진, 완성하여 1천만 명의 조직을 이룩하면 자유보수우파 200석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느냐 연방제 통일로 가느냐 하는 사건이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이룩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세계 G2의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정광훈 목사 드림.